계속 뽑으래. 손이 계속 나. 손이 많대. 사진을 찍어. 참! 참! 냉동 참치! 영원아! 참치 썰었냐? 아니요! 참치를 누가 써? 차를 잘 쓰는 분이니까 썰어! 야 이렇게 딱딱 대하세로 만드는데 진다 친다 먹으면 다 똑같은데 대박 아버님 먼저 고모님 알았어 저거 가져와 간을 같이 다 먹어 저걸 없냐 김 김달락이라 김 김은 이 맛을 못 느껴 못 느껴? 어 그냥 뭐 그, 와사비에만 딱 와사비에만? 와사비인가 이게? 아니잖아 기름장 기름장 와사비는 어디 갔어? 소주잔이요 소주잔 명란 그 와사비 어 맛있어 있다 좀 있다 어떤 게 맛있는 거야? 다 맛있어. 이거 됐어? 다 맛있다고. 이게 됐어? 손님 먹었어? 아! 아니 와인 먹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. 와인. 꽁지는 다 먹잖아. 야, 이 꽁지도 저런 걸 못 먹지. 응? 저기 딱딱해. 약간 네모난 거 하잖아 이거 아니 정원 넣고 숯불이 넣고 숯불이야 뭐 저기 바베큐 이거 하나만 그 자기의 동족들을 성인이 되고 나서 만나가지고 그때 알게 된 거야 여기가 이제 여기 이렇게 딱 구분이 있잖아요 이 구분 딱 그 건너편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가 있다 내가 여기를 사실 지난번에 그 촬영 파일들을 한번 그 다 파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파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파기했던 이유 중 하나가 그때 핸드폰 액정이 깨졌었거든 액정이 깨졌어가지고 버튼 인식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그냥 근처에 대리점 그냥 아름아름 해가지고 이런 그 서비스 센터가 여기에 하나 있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한성백 지역에서 그냥 얼마만큼 걸어가세요 뭐 이렇게만 알려줘가지고 아니 송파나루역에서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걸어온 거예요 그냥 그 아마 방이동 부분 그 사거리 거기 있을 거예요 하면 좀 더 나한테는 쉬웠을 수도 있거든 그래가지고요 사실 송파나루역은 여기서 한 블럭 더 가야 돼요 심지어 저기는 언덕이에요 저기서 이쪽으로 올라오면 오르막이야 어쨌든 그렇게 개고생했던 기억이 있네요 저쪽 여기 삼거리 저 송일호라는 길 절로 쭉 가면요 내가 옛날에 살았던 동네가 나와요 정확히는 내가 살았던 동네는 거기서 좀 더 가긴 해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 다녔던 성당이 저길 끝에 있어요 그 성당 1990년대? 아마 95년? 96년? 그때 성당이 완공이 됐거든요 그 시대에 성당 되게 컸던 걸로 기억을 해 네, 뭐 복권 판매점이 많아 복권 긁을 돈도 없는데 혹시 저기 뒤에 저기 이 건물 아나 모르겠어요. 엄마 손 쇼핑이라고. 이 엄마 손 쇼핑이라고 지금도 이거 건물이 남아 있는 게 신기해요. 여기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재래시장 거리라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나 어릴 때도 여기 있었거든요. 나 어릴 때부터 저기 엄마 손 쇼핑은 있었는데 참 이 끈질겨.
그러니까 뭔가 없어지는 곳은 없어지고 남아있는 곳은 남아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. 여기 요 송파구의 특성은 그래. 석촌호수를 건너고 있는데 뭐 제가 컨텐츠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원래 여기 석촌호수는요 옛날에는 한강 본류였어요. 한강 본류였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흔적을 볼 수 있죠. 원래 요 자리가 한강의 본류였고 1925년에 을충년 대홍수로 인해서 한강 본류가 그 신천 쪽으로 바뀐 거예요. 저기 있는 롯데월드 쪽이 원래 신천동인데 네 저기 잠실대교 쪽으로 한강 본류가 바뀌게 됐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물길이 막히면서 자연스럽게 석촌호수가 됐죠. 석촌호수에 그 저기 롯데월드 매직아일랜드 여기 배 타고 한번 그 탈 수도 있거든요. 참 지금 시국의 시국인데 그래도 아마 거리두기 때문에 아마 좌석은 뛰어앉았겠죠. 지금 저기 번지드롭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여기 번지드롭 있고 여기 자이로드롭이 있고 원래 번지드롭이 실내에 있었는데 그 여기 밖으로 옮겨온 거 알죠? 어쨌든 지금 시국이 시국인 와중에도 참 이 롯데월드는 돌아가네요. 아 부럽다. 사실 나는 좀 놀이기구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내가 놀이기구 별로 안 좋아하니까 좀 그냥 혼자 와서 뭐 굳이 뭐 탈 게 있나요? 아니면 뭐 내가 뭐 그렇게 퍼레이드 좋아하고 뭐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냥 뭐 네 자연스럽게 놀이동산 잘 안 오게 됐는데 왠지 이제 나는 요즘은 놀이동산 주로 게임으로 하죠. 롤코타에 좀 빠져가지고 롤코타 컨텐츠를 제가 요즘은 가끔 시간 하는데 그래서 좀 그래 이제 그 놀이동산 게임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놀이동산을 좀 이렇게 좀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. 물론 내가 가서 타지는 않아요.
혹시나 해서 오늘 외출한 김에 상설고에서 들러가지고 그 그냥 탄공성사를 했거든요. 지난 사순 때도 아예 못 해버려가지고 사순 때는 아예 그냥 우리 사순 시기가 통째로 그 미사가 금지가 됐었잖아. 그래가지고 그때는 아예 못 했었는데 뭐냐 혹시나 해서 오늘 탄공성사를 네 아예 해버리고 왔어요. 탄공성사 아예 해버리고 왔고 그 근데 탄공성사를 하고 딱 나오자마자 21시 이후에 서울에 불을 끄겠대. 하여간 뭐 그러네요. 계속 뽑으래. 돈이 계속 나. 돈이 나한테 60개 나오는 거야. 60개 나오는 거야. 아유, 5만원이다. 4인당이 나와. 잘 뽑아. 야, 케이크 가짜 케이크다, 이거. 아, 진짜예요. 한 거예요, 진짜. 이 안에 다 틀을 넣는 거야, 틀을. 와다라고 해서 해삼 내장 닭발이고요. 비늘 있는 건 참돔, 이렇게 갈색 줄무늬 있는 건 노어 갈아드리고요. 말려 있는 것 중에 붉은빛 도는 거는 홍민어에다가 옆에 있는 대게살 말아드렸고요. 하나는 광어에다가 성게알 같이 말아드렸어요. 마지막으로 광어 뱃살인데 광어는 시럽해서 좀 찍어주시면 좀 더 맛있게 드시고요. 생살 생선 같은 거 여기 와다에 같이 찍어주시면 좀 더 맛있게 드시고요. 제 이쪽하고 이쪽은 약간 뭐가 다른 게 있네. 같은 거야, 같은 거야. 두 중에 두 개 이렇게 2인용, 3인용 같아요. 우니크림이 진짜 신기하네. 자, 우리도 짠을 하자. 건강하자. 그것도 나와야 돼, 이거. 찜. 그 말 없지.
이렇게 찍어놓으면 나중에 다 보냐? 애들한테 올려보이고 소문이가 올리잖아요. 네. 그래서 맥주캔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보여주기만 하고 19금을 걸게요. 자 올 한해 아주 다들 댕고생하느라 고생 많이 했죠. 고생 많이 하면서 네 그래 뭐 참 올 한해 뭔가 되게 뭔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닌데 뭔가 제대로 한 것 같지도 않는 하여간 뭔가 좀 참 이게 21세기 역사상 가장 뭔가 우울했던 한 해가 끝나가고 있어요. 내가 이제 결산 영상 올렸지만 자 일단은 짠을 할게요. 자 메리 크리스마스 짠. 아.